자,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으로는 찬바람이 불면서 춥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캐스터,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네, 공기 간층 차가워졌죠. 현재 시각 서울의 기온이 12.6도 보이고 있고요. 대관령은 8.2도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도 불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중부를 중심으로 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를 중심으로 춥다며 내일 아침은 전국적으로 5도 안팎 보이겠고요. 강원과 산지 곳곳은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얼음이 얼기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낮에는 아침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올라서 일교차 유의해서 옷차림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 19도 예상되고요. 청주 19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보이겠습니다. 이 큰 일교차에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꼈습니다. 아침까지는 200m 앞을 보기 어려운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개는 오전 중으로 거치고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하늘 맑게 드러나겠는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양은 5에서 10mm로 적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일겠고요. 중부 서해안과 강원 영동, 또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지겠습니다. 날씨 클릭이었습니다.